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 므낫세 지파 지역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죠. 두려움에 휩싸인 야베스 사람들이 제발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러면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자 암몬 왕 나하스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겠다고 했습니다. 2절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고대의 악랄한 정복자들은 정복한 부족의 남자들의 눈을 뺐습니다. 한쪽 눈을 빼면 시야가 좁아져서 활 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해도 피하기가 어려워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삼기 위한 잔혹한 방법으로 눈을 뺐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과 태어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한쪽 눈이 뽑힌 채 살기를 원하겠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겠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아 등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길르앗은 예로부터 향유로 유명합니다.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녹아 흐르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비옥한 토지 덕분에 향유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농산물로도 유명합니다. 또 해발 한 600m 정도 적당한 고도에 아주 넓고 풍성한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었죠.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스러운 여인의 수치 많은 검은 머리털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지요.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길르앗 산 기슭에 얼마나 염소떼가 많았으면 수치 많은 검은 머리털처럼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은 고대로부터 암몬 족속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도 이 길르앗 출신이었죠. 이스라엘의 탁월한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서 12지파의 통합이 약화될 때마다 암몬 족속이 침략해서 그 길르앗의 비옥한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 즉위식을 했지만은 전체 12지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노리고 암몬 족속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외적으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는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 대체로 강인합니다. 또한 외교와 타협에도 능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서 만약 이스라엘 12지파가 도와주러 온다면 우리가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요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전력을 낭비하지 않고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지파가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고 노예가 되겠다. 4절 말씀. 이에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전령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소리 높여 우는 백성들을 보고 사울이 가슴이 아팠어. 크게 분노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강한 암몬 족속이 약한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 백성들의 눈을 뽑아서 노예로 삼겠다니 이 얼마나 잔혹한 행위입니까? 잔혹한 이 침략,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힘에 의한 억압과 침략과 착취를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굴복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기세등등하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는 담대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관용을 베풉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진보따리 사이에 숨을 만큼 소심했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암몬족 속의 대군 앞에서 분노하며 약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이 자신이 밭을 가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 모든 지파들에게 두루 보내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소식을 듣고 모인 장정이 30만 암몬족 속의 침략을 받아 멸절당할지 몰랐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정들이 다 모여들었던 겁니다. 9절 말씀이죠.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성경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 전염병이나 흉년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전쟁 등 한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과 불행에 의해 다치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신약 시대와 그 이후 교회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란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독한 전염병, 극심한 재해 혹은 대규모 전쟁, 그로 인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징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울은 암몬족 속의 침략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을 돕고자 하는 사울의 작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사울이 하라는 대로 그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인내하고 통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부대를 3개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에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진을 교란시키고 치고 빠지는 기습작전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암몬 족속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 편에 찰싹 달라붙어서 아첨하기 시작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대세를 잡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 백성들이 이전에 사울을 반대했던 대적했던 세력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사울은 다행히 그런 얄팍한 아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지요.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좋은 날인데 어떻게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일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반대했던 자신을 대적했던 세력까지 다 포용하고 통합하고자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서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다시는 암몬 족속과 같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 역시 사울을 중심으로 통일왕국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따랐습니다.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시까지 거행했지만 아직도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비로소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임명장이나 취임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직식만 끝나면 선거 유세할 때 했던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면서 백성들 무시하고 억압하고 대통령 놀이만 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지요.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약자 편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돕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까지 관용하고 통합합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해 점을 치려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돕기는커녕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일으킨 전쟁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었던 그때 사울 왕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려울수록 약자를 더 배려하고 도움이요 관용과 통합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